서명숙 이사장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도중 길을 만들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425km에 달하는 제주의 길을 이었습니다. 그 후 제주올레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제주올레는 걷는 사람이 행복한 길, 길 위에 사는 지역민과 길을 내어준 자연이 모두 행복한 길을 목표로 놀멍, 쉬멍, 걸으멍 고치가는 길입니다. 옛날 제주 사람이 걸었던 길을 찾아 잇고 제주의 흔한 돌과 나무를 활용한 길 표시를 만들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올레길이 생기기 전 제주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타고 빠르게 보러 다니는 관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 올레는 느리게 걸으며 제주를 보다 더 여유 있게 느끼고 담아낼 수 있는 진짜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주 여행자들의 여행 트렌드를 변화시킨 건 바로 제주 올레의 느림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100여 개의 제주 마을과 그 지역민들, 연간 100만여 명의 올레꾼과 천여 명의 완주자 클럽,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와 친구 기업까지 많은 사람들의 올레길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죠. 올레가 바꿔놓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올레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닿지 않던 곳까지 발길이 닿기 시작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고 재래시장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올레길 주변으론 올레꾼들을 겨냥한 상점이 늘어났고 시외버스 이용객은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주 올레 코스가 지나는 마을과 기업들을 결연해주는 141올레 마을 결연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제주 올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트레일과 교류하며 제주 올레의 철학과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합니다. 제주 올레는 꼭 닮은 자매의 길도 있습니다. 국경 넘어 일본 규슈, 미야기, 몽골에서도 제주 올레와 꼭 닮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제주 올레가 길을 만들고 가꾸며 차곡차곡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해 탄생시킨 자매의 길.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11여 개국 세계 트레일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정의 길. 전 세계 트레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WTN까지 제주 올레에서 시작된 바람을 따라 세계를 꼬닥꼬닥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제주 올레를 가장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바로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만여 명의 여행자들이 참여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전 세계 올레꾼들과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제주 주민들의 걸음들이 제주 올레라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올레는 100년의 길을 향해 갑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 기념품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10여 개의 친구 기업과 함께 제주 올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제주 올레는 2016년 여행자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올레꾼과 제주도민 모두가 이곳에서 제주 올레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며 함께 걸어갑니다. 제주 올레. 초창기엔 점을 선으로 연결해 제주 올레의 길을 냈다면 앞으로의 100년, 선을 면으로 채워나가는 제주 올레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제주 올레와 함께 걸어온 지난 세월,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100년, 놀멍, 쉬멍, 걸으멍 함께하는 가치, 함께 만들고 함께 걷겠습니다.